오늘 방송은 제가 어떤 분의 시타펠, 요즘은 시타펠도 프로토가 된다, 이런 얘기 듣고 컬처 쇼크가 나와가지고, 어? 방송에서 제가 시타펠 한번 돌려봐도 돼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흔쾌히 수락 하셔가지고 시타펠 풀로 오토 돌리는 거를 제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려고. 진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달마다 다 다른데 이거 프로토가 되나 뭐 이런 좀 의심이 드는데 자신있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TM길드의 킹님 계정입니다 이거. 자, 이분은 시탑 10층까지 닦였어요. 자, 일단 이분이 10층까지 닦였다는 거는 뭔가 깨는 방법이 있긴 있다는 거죠. 프로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토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되면은 저도 도입해봅니다. 이제 오토 돼요? 방금 물실프 죽을 뻔했는데? 괜찮나? 아, 불토템이 인공지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끔 힐을 해주는구나. 아, 진짜 확실히 불토템이 좋네. 근데 시타펠이 진짜 오토만 돼도 지금 엄청난 도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시타펠 아예 안 도는 사람도 있지 않나? 대충 도는 덱만 맞춰놓고 매달 오토로만 돌릴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덱을 공개해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 매달 어떤 옵션이 나오든 돌 수 있대. 오토로. 근데 잠깐만, 전부가 아니지 이거. 아, 저 물시프 죽어도 오토가 돼 설마? 자, 일단은 됐습니다. 일단은 물시프가 잡혔는데도 됐어요. 2층 또 이걸로 그냥 가도 되겠지? 아, 2층 안 된답니다. 2층 머메이드 넣어야 되는데 눈 안 좋대요. 3층으로 가야겠는데? 3층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3층 어차피 길목은 지금 이거 지금 조합 자체가 길목에서 턴을 줄 것 같지 않고 보스층이 넘어가냐 문제인데, 자, 암키도 지금 되나? 과연? 전복인데? 자, 전복이 나버렸니? 100% 된다고 들었는데? 쿨타임 증가 효과가 면역이라 이거 한번 삥 나면은 좀 어렵긴 하겠네. 아니, 내가 뭐 잘못해놓은 게 아니라 이번 층이 특별히 쿨타임 증가 효과 면역이라서, 한번 더 해볼까? 자, 히든 덱으로 하라 하십니다. 히든 덱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할라 했는데 이거. 자, 히든 덱. 이거 안 되는데? 3층만 안 되는 거야? 3층 넘어갈까요? 자, 필살기까지 꺼냈는데 안 된다고 이게? 시타펠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복이 되는 그런 데가 아니네. 암사막에 비극질 하더라도 쉽게 오토할 수 없다. 죽었어. 아, 이거 분명히 오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될까? 아, 근데 좀 물머메이드 때문에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이거? 여기는? 그럼 어느 층을 가야 되지 이거? 6층을 가야 되나? 한번 오늘 해보고 저도 오토덱을 직접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거 보니까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 오늘 방송은 실패인 걸로. 오늘 방송은 망한 방송입니다. 6층은 되겠지 그래도? 아니, 여기도 실패한다고? 망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진짜? 이걸로 되나? 아, 아싸.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이 덱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당연하지. 손컨 덱이 없으니까. 손컨으로 한 번만 위력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토로 다 됐다고 하거든요?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아다리가 맞는 날인 듯? 잠깐만. 손컨인데도 안 된다고?
못 잡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 에이, 설마. 아, 깼다. 깼다, 깼다. 아, 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본인이 오토로 저기 헬 10층까지 했다 했는데, 별 30개까지 했다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좀 손 봐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안 됐지?